다 깨고 폐기물로 다 내보내고 하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쉬고 어제 다시 방수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스티로폼을 폐기물을 다 내보낸 다음에 스티로폼을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어제 대부분 다 드러냈고요. 스티로폼은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50몇장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바닥에 있는 지저분한 콘크리트 조각, 스티로폼 조각 이런 것들을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여기가 콘크리트를 깨다가 잘못 깨서 다시 채워놓은 부분입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아직 뭐 깨끗하다고 할순 없지만, 청소를 그래도 어느 정도 했고요. 바닥은 비교적 이제 깨끗하게 잘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태양광 패널을 받치고 있는 이 여섯 개의 기둥이 사실은 이 원래의 바닥에서 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밑에 스티로폼이 있으니까, 저 스티로폼을 빼면 그냥 떠 있는 거나 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방수를 앞두고 굉장히 아주, 심각한 골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 있으면 정말 내가 근사한 밥을 살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청소를 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했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건 이걸 청소를 좀더 아주 아주 깨끗하게 해서 이 바닥 지금 보면 이 바닥이 집을 지을 때 말하자면 액방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몰탈 방수를 했어요. 이 위에다가. 그래서 몰탈 방수를 해서 방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방수 흔적은 남아 있고 그래도 물은 아래에서는 크랙이 생겨서 물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이 노출 콘크리트 건물에 지금 크랙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크랙은 아주 눈에 뭐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 부분에 크랙이 간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쭉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크랙이 쭉 따라가면서 이 모서리 부분에 되게 다 많은 부분이 지금 크랙이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크랙이 간걸볼수 있죠? 따라가면서 전부 다 크랙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랙 간 거를 이렇게 바닥을 쓸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크랙 흔적이 이렇게 모서리에는 다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두겁인데 두겁에도 지금 이렇게 크랙이 간 흔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랙 간 부분은 일단 하도를 바르고 그리고 하도 위에 우레탄 실리콘을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우레탄 실리콘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중도를 하는데, 하도를 두번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중도도 두번 정도는 발라줘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하도 바르고, 크랙 보수하고, 중도를 두번 정도 바르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위에 단열재는 XPS, 보통 아이소핑크라고 하는 XPS 계열의 단열재를 아마 100mm짜리를 올리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방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두고 매우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붕을 씌우는 것과 오리지널,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했던 것처럼 그렇게 누른 콘크리트를 붓는 것,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아, 최 교수님께서 응원 오셨네요. 해가 지고 있는 옥상 풍경입니다.